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녀사랑, 무용사랑 김영자님 찾으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자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국악사랑 하시는 분들을 물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용도 좋아하시고 또 우리 경기미녀도 좋아하신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지내시는 동네는 어디신가요? 지금 현재는 남편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김포 고천으로 거기서 현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전에는 그럼 어디서 아, 요 살으셨어요? 신월동 살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미녀 공부하러 다니시는 시간하고 무용 배우러 다니는 시간하고 일주일이면은 어떻게 좀 바쁘게 지나가지 않을까요? 일주일이면 한 5일 정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주 5일제를 정확하게 지키고 계시는군요, 지금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일주일 시간표 한번 잠깐 얘기해 보면은 먼저 저 무용으로 시작하시나요? 예, 무용이 월요일하고 화요일, 금요일 갑니다. 욕심도 많으시네요. 지금 무용에다가 월화 금요일까지요. 혹시 봉사가 있을 때 네. 금요일 같은 때는 이제 연습을 하기 때문에 나가죠. 근데 이제 무용을 해 오신 지가 횟수로도 꽤돼 보여요. 지금 옆에서 뵙기에. 한 7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예. 그 정도쯤 되면은 이제 장단 따라서 이렇게 나비처럼 너울너울 멋지게 출는 그런 때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긴 한데 예. 그 사람의 또 체형에 따라 예. 예쁜 모습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김영자님? 네. 자기 춤춘 모습 찍어둔 영상이나 사진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요? 그렇지만 네. 그게 좋고 즐겁고 좋아서 하는 아, 거니까. 네네네. 예. 그럼요. 그걸 가지고 누가 말을 합니까? 예. 아, 무용할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한참 이제 생활에 바쁜 때를 넘기고 나서야 어떻게 무용하실 생각 들던가요? 예, 아이들이 다 이제 컸고 대학을 나오기 때문에 예, 자기네들 또 알아서 할 때가 돼서 제가 무용을 시작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50대 이제 어때요? 예. 50대 넘어설 때쯤이었던가요? 예. 그래서 마침내 이제 나도 조금은 좀저 허리 좀 펴고 좀 춤도 좀 추고 살자. 예, 그래서 아 근데 그것도 복이잖아요. 그렇게 못 하신 분들도 꽤 있는데 그냥 무용 찾고 무용을 하다 보니까 무용도 분야들이 참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춤들을 추셨던가요? 예, 무용도 우리 춤이 있고 예. 저 한국 무용, 고전 무용이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두 가지를 저는 이제 횟수가 좀 지나다 보니까 다 겸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채춤은 뭐 이미 다 지나셨던 걸 거고. 예. 부채춤은 많이 봉사도 했어요. 아, 그래요. 부채춤으로 봉사하셨다고 그러니까 난 벌써 그춤 사이로 예, 주변 분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대회를 끼셨다는 얘기네요. 봉사활동은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는지요? 주로 이제 뭐 양로원 같은 아, 데, 예, 복지 뭐 그런 데로 다니면서 했어요. 그래요. 예. 그때는 주로 우리 한국 무용 중에서 어떤 춤들을 추시나요? 부채춤도 했고요. 또 이제 좀 흥겨운 또 문화재 춤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하고 또 미녀도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 조금은 외로워 보이거나 또는 아파 보이거나 또 힘들어 보이시는 그런 어르신네들을 주로 많이 만났겠네요. 네, 예. 많이 만났죠. 그래요. 이제 아직은 그래도 우리 김영자님은 무용 덕분인지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떠세요? 그런 자리에 가서 춤으로 미녀로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자리들 해보시면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예. 저희가 항상 그 작은 무대에 서가지고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봉사를 하지만 어쨌든 그 어르신들이 즐거워하고 예, 또 몸이 또 성치 않으신 분도 계신데 굉장히 저희가 가서 이렇게 봉사해 줄 때는 너무너무 즐거워하세요. 예, 그럴 때좀 보람을 느낀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아마 그 순간만큼은 우리 김영자님은 나이를 잊으셨을걸요? 예, 어때요? 그래요. 나이 있고 해요.
아주 춤으로 그만큼 또 즐거운 일을 또 찾으셨고 또 남을 위한 그런 시간을 또 선물해 주시고 그런 모습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민요 쪽은 언제부터 솔깃하게 욕심이 나셨던가요? 예, 무용을 조금 하다 보니까 민요를 같이 겸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민요를 김 선생님한테 와서 김영선 선생님한테 예, 와서 예. 배우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민요는 김영선 선생님한테 배우셨다는데 어디 따로 배우는 장소랑은 어디셨던가요? 예, 옛날에는 아현동에서도 예, 예. 했는데 선생님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고요. 예. 아, 그랬어요? 와서 예, 또 찾아서.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럼 국사모에 와서 이제 또 민요 공부를 새로 시작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네. 무용하다 보니까는 네. 뭔가 부족하던가요? 그럼요. 하하. 무용하다 보니까 꼭 민요가 필요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현극에 같이 출 수 있고. 네, 네. 아 근데 무용도 저쪽 남쪽 쪽 무용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진도북춤도 쳐 보셨나요? 그럼요. 아, 그럼. 진도북도 봉사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부채춤하고 진도북춤 다 뭐 살풀이도 해 보셨는데 근데 민요는 경기 쪽으로 또 오셨네요. 예, 경기 쪽으로 조금 솔깃하게 마음이 갔던 건 어떤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그러셨던가요? 아 예, TV에서 노래자랑 같은 거 뭐 이런 나오면요, 저는 그거보다 민요 프로를 봅니다. 그게 좋으니까요. 아, 어딘지 모르게 민요를 부르면 흥을 네. 그리게 되고 네. 굉장히 그 속에 깊은 뭐가 이렇게 밖으로 발사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그래요. 그래요. 말씀은 아주 조용조용하신데 속에 에너지는 가득 넘치셔가지고 지금 그거 감추시느라고 지금. 제가 춤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그리고 평소에 민요 배워서 물론 남에게 들려줘서도 즐겁기도 하겠지만은 김영자님 가끔 나를 위해서도 민요 하십니까? 민요는 항상 이렇게 뭐 집에서 주방에서 주로 여자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럴 네네네. 때도 네. 민요가 입에서 저절로 흥을 그리고 아. 나와요. 아이고 그렇다라면은 여기서 우리 김영자님 잠깐 저절로 흥얼거리고 나오는 소리 잠깐 한번 들려주시죠. 어떤 소리 들려주시겠어요? 태평가. 아 그래요, 그래요. 경기 예, 태평가. 예, 예. 예, 우리 김영자님 소리 잠깐 듣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받지요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사러 가세 이나 너 릴리리야 릴리리야 니나 너 얼사 좋아 얼씨구 좋다 벌라비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청사초롱에 불 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 온다 공수래 공수거하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니나 너 예예 예, 무용사랑 민요사랑 예, 김영자님의 태평가 들었습니다. 짜증을 내서 못하나로 시작하는 이 소리 과연 주방에서 짜증날 때도 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민요 그 효과가 좀 있던가요? 말하자면 민요 약발이 좀 생기던가요? 어때요? 그냥 아, 예, 좀 스트레스 받는 일도 네. 그냥 그 순간은 잊어버려요. 노래할 때. 네. 아, 그래서 그 태평가는 몇 소절까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소절이 네, 늘어나고 네. 줄고 그러겠네요. 흥을 그리는 건 보통 한 소절 하지요, 뭐. 한 소절 정도면은 네. 짜증은 일단은 풀린다. 네. 예, 그리고 뭐 조금 좀 뭐 뭐한 날은 조금 2절까지 하시는 날도 있나요? 네. 그래요. 아 민요를 이제 말하자면 민요를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한번 자기를 위해서 또 내 속풀을 위해서도 한번 불러보고 하는 거
예, 그렇게도 하는 게 사실은 좋죠. 근데 유행가 부르고 민요 부르고 하는 거. 유행가도 물론 잘 부르시지 않습니까? 요즘 어때요? 유행가 쪽은요. 유행가도 한데 아마도 저 유행가도 좋은데요. 네. 요새 하도 흔히 부르는 뭐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것도 다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한 소절이요. 거기도 한 소절 정도. 아 참. 아 그래도 가끔 모임이나 이런 네. 그 친목 모임이거나 뭐 가족 모임이거나 그럴 때는 그래도 노래방 같은 데는 사양하는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세요? 네. 예. 그럼 노래방에서 애창곡은 어떻게 부르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예. 하도 안 불러서요. 아, 예. 아. 옛날에 예. 저희가 우리 아빠가 뭐 이런 저 사업을 할 때 예. 항상 사무실에서 이렇게 들려 나오는 소리가 아. 앞에 우리 가게 앞에가 전자상가가 있었는데 예. 맨날 들려 나오는 소리가 조용필의 상처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그것이 그냥 귀에 익더라고요. 익혀가지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처로 가셨나 네, 보죠. 네, 그 가사가 좋진 않는데 배우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환경 때문이죠. 네. 예, 사무실 앞에서 왼종일 이렇게 들려오는 네, 걸 어떡하겠어요. 네. 예. 아, 그래도 이제는 경기 민요로 왔으니까는 네. 노래방 가면은 그래도 또 그 노래방 마이크 잡고 민요 부르는 기회는 어때요? 있으셨어요? 아 여러 사람들 같이 가면 그게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민요 부르는 사람들끼리 가면 그게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예예. 예. 그 사실이죠. 예. 그럴 수밖에 예. 없죠. 아 그래요. 그래도 요즘 노래방 가면은 그래도 뭐 저 예전에 김세련이나 불렀던 성주풀도 부르는 분이 있고. 예, 태평가 이런 저 민요는 있나 모르겠어요. 한강수탈이라는 이런 노래방에 가요. 노래방에서 불러보진 않았는데 예. 모르겠어 있는. 그렇죠. 근데 마이크 노래방 그 기기를 끄고 그냥 목소리로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네. 예. 아 이제 우리 민요 이렇게 배우시고 또 무용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이거 조금 크게 좀. 이런 데 한번 좀 활용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조금은 좀 네, 그런 아쉬움 같은 거. 예. 예. 제가 요즘 저 홍대 있는 쪽에요. 예. 그 이제 어떤 한자를 풀이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걸 예. 가보니까 그 한자 풀이가 우리 그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똑같이 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조금 요새 그 공부를 하는데 예. 저는 앞으로 이거 공부를 조금 알아서 네네. 성경에 대한 말씀의 그 스토리를 조금 알아서 네네. 아마 저는 교회 같은데 큰 옛날에는 천주교회 가서도 봉사를 했거든요. 아. 했는데 큰 교회에서 그 강서구에서 저 크닥하는 교회에서 네네. 저희들을 좀 와서 해달라고 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했는데 저는 앞으로 그런 봉사를 할 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예, 예. 우리 국악 소리로 예, 예. 예, 찬양가도 불러보고 예, 예. 우리 국악도 전해주고 예. 예, 그렇게 하실 생각이군요. 예. 아 근데 전에 하셨을 때는 그 교인분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우리 국악으로 예, 저는 갔을 때 생각을 안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세요. 너무 아. 좋으세요. 막 다 그 찬송가만 부르시는 줄 알았더니 예. 너무 좋다고 다음에 또 와 줄 수 있느냐고 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쪽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유, 이건 개척하셔야 될 네. 분야입니다, 정말. 네. 그때 그럼 성당 가서 우리 김영자님이 그 교인들 앞에서 부르셨던 소리는 어떤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아, 그때는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했기 때문에 네. 뭐 쉬운 저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이래서 뭐 아리랑 같은 것도 했고 아. 무용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난 교회 다니신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리랑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그것도 하나의 마음에 네. 예, 위로가 되고 예. 예, 그것도 노래로 하는 서로 예.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예. 시간들이죠. 예. 교회 쪽 나가서 성당 쪽 나가서 우리 국악으로도 충분히 봉사활동할 수 있다. 네, 네. 예, 이제 국악으로 복음 전파하실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예, 네, 네.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무용은 꾸준히 하실 거고요. 네. 월화 금으로 해서 무용하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또 경기민요 하시고요. 네, 경기민요. 예, 주 5일 열심히 그렇게 가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짬짬이 시간 되시는 대로 또 예, 이웃을 위해서 또 네. 위로 공연 나가시고요. 예. 오늘
영등포 당산동 국사모에서 만난 무용사랑, 미녀사랑 우리 김영자님 말씀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